그 아마 제가 앞에 우리 강연하신 분 어디 계시죠? 아, 그만 나가셨나 봐. 아주 굉장히 소프트하고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에서의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지?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 잘 아시는 아시모라는 로봇입니다. 저 로봇이 발표된 건 2000년도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봇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우리 1900년대, 2000년 전에는 로봇 산업 발전하자, 로봇을 만들자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얘기했어요. 요즘 로봇을 만들자 그러면 뭐 드론, 아까 말한 감성 로봇, 로봇을 우리 지칭하는 일반 명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계기가 저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로봇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과학자들의 비싼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 로봇이 나오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로봇이 언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밥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놀아줄 것이다 라는 이런 환상, 판타지를 리얼라이즈하는, 현실적으로 보는 이런 계기가 된 로봇이 바로 이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뭐가 산업용 로봇이고 뭐가 우리가 말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변과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명령을 주면 수행된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자기 일만 하죠. 그래서 이미 모든 할 일이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로봇을 가만히 놔두면 얘가 뭘 할지 모릅니다. 청소 로봇을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 땅에 놓는 순간부터 일을 찾아 시작하죠. 가면서 벽을 인지하고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 그리고 여기 보는 그림에 보면 저 로봇이 걷고 있는데 저것이 무슨 상호작용인가? 저 로봇이 서 있다가 한쪽 다리를 들은 순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은 순간 어디 짚을지 몰라요. 센서를 통해서 몸이 넘어지는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을 내딛고 어떤 순간도 지명과 자기 자신과 중력과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워킹이라는 것이. 여기 카트를 밀고 있는데 카트를 보면 로봇이 있고 로봇 팔이 있고 로봇 팔이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고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아래는 그라운드가 있죠. 이 그라운드는 로봇과 똑같은 그라운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law of physics, 물리의 법칙을 적용받고 그것이 자연스러울 때 그게 자연스럽지 그걸 유일배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상호작용을 사람은 너무 쉽게 해요. 본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엄청난 고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로봇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로봇이 제일 잘하는 거는 부동자세예요. 기마자세 12시간. 로봇 무지하게 잘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로봇이 또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고 늘어져라. 로봇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은 잘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주변과 상호작용을 중력에 의해서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팔을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흔듭니다. 자연스럽게. 로봇 보고 팔에 힘 빼고 흔들려고 그러면 걔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뭐 여러분 배운 거 다 중력 가속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어찌구저찌구 해서 계산해 갖고 열심히 계산 푼 다음에 이 안에 모터 두 개 돌려줍니다. 웩웩웩웩 돌려 갖고 마치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속에서 엄청나게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공지능을 코비드 프로그램 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한마디 하면 멋져 대답하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컴퓨팅 소스를 낭비해가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대답 들으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 클라우드 컴퓨팅,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동원해서 기껏 한다는 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좋아요 뭐 이런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너무 수동적으로 인터랙션이 간단한 문제지만 컴퓨터한테는 너무 고문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사실은 로봇가 잘하는 일은 뭐냐면 반복적인 거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잘하는 건 뭐 계산입니다. 계산하고 메모리 잘하는데 우리는 뭘 시키고 있냐면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일, 로봇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난 만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컴퓨터가 발달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지만 그 얻는 결과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컴퓨팅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우리는 이제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는 기술로 가고 있지만 이 두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가공해서 탁 지능 서비스 로봇이 나오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엄청난 정도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데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의 기반은 산업용 로봇 기술 기반입니다. 위치 제어도 그렇고 인지, 지능 모든 것들은 산업용 로봇에 배웠던 그거를 막강한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의 변화도 별로 없어요. 막강한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이용해서 마치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몰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스러운 부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 강사께서 랜덤하게 말해도 재밌다고 느낄 정도의 부자연스러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처음 모두 얘기했지만 저는 기술을 전선에서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기술을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제 강연의 큰 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인텔리전 서비스 로봇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 레이저가 있고 맞죠? 보면 홈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메디컬, 밀리터리 위험 환경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그저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교육용, 오락용, 공연 다 포함해서 연구용.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되는 고령화 사회나 대비하는 리해빌리테이션 문제, 2차 그 디세빌리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리해빌리테이션 로봇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적 요 아래 4개 5개 한 서너 개 정도는 잘 정의가 돼 있지만 홈 서비스 로봇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뭔지 실체를 모릅니다. 지금 뭐가 홈 서비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적어놨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청소 로봇이 홈 서비스 로봇인가 아니면 키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홈 서비스 로봇 서비스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페퍼 로봇이 홈 서비스 로봇인가 걔가 그런 서비스 하는 것 같진 않죠. 말만 쫑알쫑알하지 이게 별로 팔만 흔들어대지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도달한 로봇은 한 개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로봇을 보지만 로봇을 혼자서 까불까불하는 거지 거기에 사람이 터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항복하는 거죠. 그냥 따라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로봇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이제 이 서비스 로봇이 전제가 상호작용으로 전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작용 안 하죠. 기껏 하는 것이 버벌 상호작용. 말하면 말 대꾸 하는 거, 손을 들면 이렇게 하는 거, 얼굴 보는 거, 쳐다보는 거, 정도 소프트한 그야말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홈 서비스 로봇은 디파인이 안 된 로봇입니다. 그러면 몇 개 좀 티피컬 로봇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넘어가라.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빅독입니다. 빅독인데 이거 보면 이제 그 밀리터리 로봇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 밀리터리 로봇이냐면 저게 군대에서 쓰인다기보다도 군대 쪽에서 연구비가 나왔기 때문에 밀리터리 로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그 실제로 지금 펀딩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펀딩되는 곳이 DOD나 DARPA 대통 아니면 그 NIH에서 나오는 보건용 사람 도와주는 의료용 로봇들이 대부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결과에 쓰임새와 관계없이 펀딩의 소스가 밀리터리이기 때문에 밀리터리의 말을 써요. 그러면 왜 밀리터리 로봇만 나오냐는 얘기죠. 왜 밀리터리?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봇을 안 사는 이유랑 똑같아요. 아무도 로봇을 사지도 않죠.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도대체 이 로봇과 어디다 쓸 건지 내가 절박하게 이거 없으면 내일 밥 못 먹는다 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계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총알 날라오는 곳에 시리어스하게 내가 거기다 머리를 들이밀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절박하고 특히 이런 말하면 조금 오해 소질이 있지만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냥 군대를 간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간다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군대 갔다는 것과 하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군대 간다는 뜻은 그야말로 오늘 가서 이라크의 전장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1년에 2천 명씩 죽는 전쟁터에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 군대 간다는 뜻은 군대 가서 무사히 나온다는 거는 선배한테 찐밥 먹고 왕따당하고 해피하게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게 고생이고 그게 목표고 내가 북한군이랑 가서 무찌르자 오랑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는 장군조차도 시리어스하게 로봇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군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야말로 미군의 사단장이라고 말하면 자기 밑에 사단이 있고 병력이 있고 부대장이면 내가 가갖고 오늘 작전을 하면 분명히 한 소대가 죽어요. 알고 있어 그거. 매 죽기 때문에. 죽는데 여기 가면 30명 죽고 저희가 50명 죽는데 이득이 뭐고 손해가 뭐냐라는 결정을 매일 하는 것이 리얼 커맨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 로봇. 병사가 죽으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어스하게 해요. 이렇게 장난감 같이 우스꽝스러운 로봇도 정말 쓰기 위해서 이 전화 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이라서 야단도 못 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문제 제가 요지는 뭐냐면 로봇은 누가 하냐면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개발하고 개발비를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로봇 같은 게 잘 안 나오느냐? 절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밥주라고 한 게 절박하면 어떻게든지 만들고 어떻게든지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까불까불 해봐야 여친같이 재밌다 호기심 그다음에 펀의 1단계 재밌네 거기까지 그다음에 쓸모 있네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로봇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인터랙션이라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다라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문제죠. 소프트웨어 인터랙션은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군대라는 로봇이 그다음에 혹은 의료용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건 이제 치료에 제공하는 거죠. 이건 절박한 문제죠. 절박한 문제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그다음에 저런 로봇을 가지고 사다가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데 절대로 안 쓸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비싸니까. 그러나 지뢰를 치우라 그러면 저걸 쓸 거예요. 이 절박함이 로봇의 필요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주체도 그렇고 사용 주체도 그렇고 얼마큼 절박하냐. 저희가 그 지난번에 날파에서 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뭐 벨트 열고 하는 거 동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폭장 터집니다. 그거 뭐 쓱 가서 문 열면 될까 가서 뭐 뜨덕뜨덕 하다 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또 5분 걸리고 벨트 10분 걸리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쓸모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니즈는 절박성에 달려 있어요. 만일 옆방에 방상으로 꽉 찼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밸브가 닫아야 돼요. 자 그럼 너 들어갈래? 그러면 다 안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다 휴무 집으로 찾을 거예요. 아마 그거 껄떡껄떡 10분 걸려도 야 그게 낫지 그래도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 리모컨 조종해서 문 열고 껄떡껄떡 나가 떨어지면 또 둘째 마리 한 마리가 몇 억짜리인데 다섯 마리를 넣더라도 네가 들어갈래? 그러면 아니다 휴무는 차 다 그럴 거예요. 이 절박함의 문제지 사실은 기술이 지금 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로봇 언제 쓰입니까? 당장 쓸 수 있어요. 절박하면 쓰고 절박하지 않으면 쓰는 겁니다. 우리 화성에 보낸 로봇 같은 거 다 보내죠. 왜냐하면 그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몸은 뭐 애들 장난감만도 못해요. 자세히 보면. 그러나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로봇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란 건 그런 것이다. 자 여기 임 로봇이 있는데 이것도 만들면 대박이라는 로봇이죠. 아 소리 좀 끄죠. 이거 쫄쫄거리는데 소리를 싹 빼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뭐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 힘이 세진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참 좋긴 좋은데 문제 뭐냐면 저거 이 부분 힘 세지긴커녕 걸리적거려서 걷지도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 문제고 기분에 좋을 것 같고 데모 보면 막 잘하는데 왜냐하면 저기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이라는 게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한 의미의 인터랙션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되지만 로봇이라는 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내가 로봇하고 인터랙션을 하려면 로봇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한다는 걸 서로 알아야 돼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봇이라는 것을 내가 악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는 사람, 그 오퍼레이터는 이 로봇하고 익숙해져서 이 로봇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면 팔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자기 팔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로봇은 전문가만 다루는 거예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로봇을 이해하고 로봇의 인터랙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로봇 수술 입으면 여러분들이 힘세지는 게 아니라 로봇 수술 입고 로봇 수술에 들어가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6개월 석 달 연습해 갖고 자기가 예를 들면 걷기 전에 확 내디디는 게 아니라 한번 킥킹해서 신호를 준 다음에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왜냐하면 코솔티 문제 때문에 절대로 로봇이 선행해서의 아이디어를 뺏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드리밍을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구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입고 운동할 수 있거나 저 그 물리치료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더 현실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재밌게도 혼다사에서 뭐 이런 또 우스꽝스러운 로봇도 만들었죠. 보면 그림 보면 그냥 뭐 대충 상황이 이해가 갈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이 혼다라는 회사에서 아까도 로봇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 그 토요타도 그렇고 로봇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이런 논리입니다. 거긴 왜 만드냐? 돈 벌려고 만드는 겁니다.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이고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 안 팔릴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좋은데 왜 그러냐? 자꾸 수명이 늘어나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분은 돈을 물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돌아가시는 분이 나이든 80살 먹은 분이 차를 사느냐? 차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 팔리는 거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겁니다. 그럼 그 노인들한테 뭘 팔 것이냐? 로봇을 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서 좀 다리도 주물러주고 화장실 갈 때 도와주기도 하고 좀 걷기도 편하게 하고 이런 로봇을 만들자.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럼 해플 왜 자동차 공장이냐? 우리는 로봇을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 기계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로봇은 공작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 만드는 메이커에서 우리나라는 로봇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가 산업용 로봇 기술이 완성됐을 때예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로봇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로봇 기술은 완성된 시기입니다. 산업용 로봇 기술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유학부임으로서 로봇을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포스트 이제 산업용 로봇, 다시 말해서 코그니션, 슬램, 내비게이션, 인텔리전스 이런 거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로봇 시스템의 그 구성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펀더멘탈 그저 부품 소재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 지능, 인지, 인식 이런 기능만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로봇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장난감 말고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미래 10년 혹은 그 이상을 보고 굉장히 이게 펀더멘탈한 사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는 별로 안 하고 사실은 전부 다 앱을 이용한 이렇게 엔터테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돼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펀더멘탈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그 원숭이 뇌에다 뚜껑을 열고 거기다 전기줄을 꽂아갖고 이제 로봇 팔에 연결시켜갖고 이제 뭐 움직여보자 하는 건데. 원숭이가 실제로 해봤더니 한 석 달 되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더라 하는 게 피츠버그 대학에서 실험이고 사람한테도 실험을 했고 하고 있죠. 이런 기술을 크게는 BMI라고 합니다. Brain Machine Interface.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머리 뚜껑 열고 뭐 저거 갖고 밥 먹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좀 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뇌파를 읽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 근접에서 센서를 꽂는다든가 해서 간접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직 그게 스페셜 리졸루션이라든가 템포럴 리졸루션이 높지가 않아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쪽에서는 더 관심 있는 게 HCI 쪽일 겁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쪽에 쪽을 많이 하는데 로봇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로봇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입니다. 오토노미란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오토노미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모빌리티라는 건 피지컬 인터랙션이에요.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랙트 하는데 오토노미 중에 가장 에센스가 뭐냐면 컴퓨터가 로봇이 나의 인텐션을 리드하는 겁니다. 알아채는 거죠. 그래야지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의 인텐션을 나한테 전달하는 거죠. 뭐 표정으로 전달해도 좋고 행동으로 전달해도 좋고 아니면 밥 먹고 싶으면 밥을 떠주건 어쨌든 액션으로 나한테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시키기 전에 내 느낌으로 알아맞춰야 되겠죠. 내가 버튼을 다 눌러서 하는 건 기계지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로봇에서 연구 분야는 굉장히 큰 연구 분야지만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다. 굉장히 어려운 테크놀로지다. 다시 말해서 데모로 보여주기 쉽지만 실제로 워크하기는 너무너무 갭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든가 인텔리전스라든가 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그 미슬리드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것과 그것이 소위 연출된 상황 아니 기획된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워크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교도 못할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너무 쉽게 강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이제 그 수술 로봇인데 이 다빈치라는 로봇이죠. 다빈치라는 로봇은 이거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전의 그 속끝에 있는 이 인풋 디바이스를 통해서 로봇이 그대로 모션을 재현하는 거죠.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은 모션 스케일링. 이해가죠? 내가 큰 모션으로 하면 정교 모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점이고 그 다음에 서로 환자나 의사가 컴포터블한 자세에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단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손끝에서 이 팁끝에서 발생하는 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봇의 원격제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아, 벽이 눌렸구나 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진동 이렇게 해서 진동을 부르준다는 거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센세이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는 그 아까 말한 로봇 인터랙션에서 어려운 점을 굉장히 배가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핸들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자동화돼서 힘을 쉽게 움직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달되면 바퀴로 전달되지만 만약 바퀴에서 받는 리액티브 포스가 손으로 전달 안 된다면 여러분들 허공에다 스티어링질 하는 것 같을 거예요. 돌리다 보면 바퀴가 커브에 닿으면 느끼죠, 손으로 리액티브 포스를. 그다음에 발에 범퍼에 돌을 느끼죠. 그 느낌이 전달되는 기술이 아직 없는 겁니다. 아직은 구현을 못해요. 그거를 아까 있는 로봇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공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는 가능하고 연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어디 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로봇이 있다를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매뉴얼 얘기했고요. 제가 그 원래 인간형 로봇을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휴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 지났지 지금? 그렇죠. 그럼 제가 15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보게. 자, 이게 처음에 만든 로봇 KHL1이라는 로봇입니다. 원이라는 로봇인데 여기에서는 뭘 썼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거 잘라면 이제 그 뭐 PC가 있어야죠. OS를 뭘 써요? DOS라는 거 써요. DOS, DOS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들어봤어. 아직도 저 밑에 DOS가 깔려 있죠. DOS라는 거를 썼는데 DOS를 쓴 이유는 단 간단해요. 그때 윈도우가 되던 시절인데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포트를 일조 제어하고 그다음에 인터럽트를 써서 정확하게 내 원하는 대로 명령을 정확히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로봇에서는 이센셜입니다.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자 윈도우가 도스 시절에서 윈도우가 나온 다음부터 모든 이런 제어 공학자들의 나인메어가 시작된 겁니다.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도체가. 왜냐하면 포트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도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펌웨어의 디바이스를 쓰죠. 뭐 잠깐 랩뷰 같은 거 써서 꽂는다든가 아니 재주 있는 사람은 자기가 CPU를 구워갖고 따로 프로그램 한 다음에 포트에 꽂아서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액세스한다든가 다시 말하면 컴퓨터 자체는 비실시간. 비실시간이고 실시간 모듈은 별도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간단할 땐 가능하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나면 지금 로봇에서 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축이 30축, 40축 에이전트가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기술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제어공학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드론을 얘기합니다. 드론이면 기계 하나당 한 3축에서 4축 정도 독립적인 자유도를 갖고 지금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드론 한 대면 4축이고 제어할 수 있지만 그런 드론이 50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자동차가 길에 다니고 있지만 그런 자동차가 100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동차 2D그리 핸들하고 액셀러레이터 꼭 브레이크를 따서 2차 계 정도로 봅시다. 그럼 2차의 자유도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대를 갖다 내가 통째로 제어하고 싶으면 이건 200자유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00자유도를 전부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죠. 자, 이런 IoT가 되면 에이전트 개수가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슈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슈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휴보 로봇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가 6축 로봇이에요. 이쪽 다리가 6축 로봇입니다. 이게 8축 로봇이고 8축 로봇이에요. 그러면 8축짜리 로봇 4대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40축짜리 로봇 1대라고 볼 것이냐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6축짜리 로봇 4개가 협조하는 게 아니라 40축짜리 로봇 1대가 하나로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에이전트 개수가 좀 더 많아진다. 멀티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죠. 슈퍼 멀티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뭐가 있냐면 각 에이전트들이 갖는 미션 자체가 컴파운드 미션 혹은 컴파진 미션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설계하면 옛날에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눌리면 돼요. 1대1. 그러니까 이 펑션에 대해서 이 펑션, 이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이 액추에이터 반응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ABS라는 게 있어요. 내 발로 들어간 관계없이 ABS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지맘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VDC, Vehicle Dynamic Controller도 거기다 또 영향을 줘요. 독립적인 모듈입니다. 앞차와 디스턴스 해갖고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또 별도의 모듈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개 에이전트가 몇 개 멀티펑션의 컴파운드 미션을 갖다 받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느 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발을 따라야 돼? 아니면 저 ABS를 따라야 돼?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것이 에디티브한지 셀렉션의 문제인지 이걸 취할 문제인지 두 개의 입력을 더해야 될 문제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그걸 저는 컴파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봇 같은 경우에 보면 이래요.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해 봅시다. 로봇이 걸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펑션이죠. 하나의 펑션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 지상과 지명과
계속 인터랙션을 해서 스테빌라이즈 시켜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 하나의 펑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잘 걸어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스테빌라이즈라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으라고 명령을 주면 엉덩이 뒤로 빼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쓰러지겠죠. 사람도 이렇게 빼면 몸의 중심이 한쪽 다리 들면 이게 쉬프트 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이 로봇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걷는 거 짜는 사람하고 스테빌라이저를 짜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해서 한 프로그램에 돌아가야 돼. 한 프로그램에 돌아가야죠. 어떻게 되냐면 이 어떤 이 축의 명령이 어떤 건 워킹 알고리즘에서도 들어오고 중심 잡는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짤 거냐 문제. 더군다나 자, 여기다가 손을 20cm 뻗어서 물건을 집으라고 그랬는데 20cm 뻗으라고 그랬더니 엉덩이 빼면서 15cm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손 움직이는 거 짜는 사람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뭐 스테빌라이저 알고리즘을 짤 수 없는 문제라고요.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프로그램 펑션 모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한 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짭니다. 뭐 고리트림 짜는데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한자 짤 수가 불가능할 뿐더러 10명이 짜는데 10명이 짜갖고 그걸 뭐 서브루틴이나 프로시저나 한 프로그램을 링크시켜서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문제 자체가. 그리고 하나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어느 날 잘 굴러가는데 거기다가 앞에 레이더 모듈을 갖다 추가했을 때 그럼 프로그램 전체를 다 바꾸느냐? 그러면 더 많은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컴파운드 미션, 컴파지 미션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로봇가 돼버리고 나면 이런 모터들 간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스트릭트하다. 리얼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크놀로지, 이 프로그램 OS 레벨에서의 디피컬티를 세 가지로 봐요. 아까 말했지, 슈퍼 멀티 에이전트 프로블럼, 그 다음에 컴파지 펑션, 그 다음에 스트릭트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문제가 로봇에서 지금 우린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얼하게 해결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다가 포도 혹은 포도라고 해서 등록사표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보트록스로 바꿨어요. 보트록스라는 걸로. 이 그리스 말로 포도란 뜻인데, 그 알맹이 송이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런 OS를 개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10명, 20명이 프로그램 짜더라도 모듈이 서로 컨플릭션 없이 그 우리가 개발한 그 리얼타임 커널과 위에 있는 그 보트록스라는 그 모듈에 의해서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라스라든가 오피로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이런 그 미들웨어에서 다뤄주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무겁고 니즈 베이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콤플렉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 문제에서 아직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 다 쓸데없는 것들에 잘 걷죠. 숨숨 웃고 있고 뭐 이거 비디오 재밌지만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니까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그냥 보세요. 넘어가는 휴보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창업도 해서 뭐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렇게 팔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모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 여기 1등한 저 로봇이 이제 있어서 요게 200만 달러를 벌어온 200만 달러 셉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서 좋아요. 은행에 지금 딱 묶어놓고 있는데 세금 낸 다음에 쓰려고 지금 그 미국에서 자꾸 세금 내라고 그럴 것 같아서 겁나서 못 쓰겠어요. 미국 IRS가 보통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그 달파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뛰어넘고 이제 로봇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뛰어넘어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부터 이제 그 인텔리전트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기술 배리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크다는 건데 요 얘기하고 넘어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뭐 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이건 내가 인벤트한 그래프고요. 이건 내가 제가 그 사실 뭐 대기업 그 오너들한테 많이 강연을 다녀요. 사실 최근에도 뭐 굉장히 많이 갔다 왔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그 이제 설명하는 로봇에 대한 그 네이처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가 인벤트 10년째 써먹고 있는 그림인데 이쪽은 시간축이고 요거는 테크놀로지 레벨이라고 제가 축을 붙였습니다. 신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기술 수준은 이제 프리미티브하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초보적인 기술이나 이 마켓이라든가 커스터머라든가 반응에 수준은 굉장히 뜨겁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좀 로봇 나오면 뭐 킬러 로봇 얘기 나오고 뭐 우리가 직업을 다 뺏어 간다는 등 이 시장에서의 반응 그다음에 뭐 그저 그 누구냐 그저 그 옛날에 황우석 교수가 무슨 스텝셀 했다 그러면 인류는 영원히 산다든가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황당한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실제 그 기술의 본질보다 훨씬 그 높은 기대치가 있게 마련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기술은 발전하면서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치도 현실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화되죠. 사실은 사람들이 아,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대치도 떨어지다가 이 갭이 어느 이하로 작아지면 그 다음에 마켓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생기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그 거의 일치가 되면 이제 마켓이 익스플로드하고 너도나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샤오미도 만들고 다 만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오는 겁니다. 보편화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이 니즈를 앞서가는 경우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로봇 테크놀로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로봇 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 IT는 공이 기술과 기술의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일치하거나 크로스한 이 지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만 이 로봇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쉽게 말하면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직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BT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뭐 암도 다 치유해야 되고 뭐 유전자 치유가 어쩌고 뭐 막 맨날 나오는데 된 건 거의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뭐 스템셀 치유 뭐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다. NT도 마찬가지. 나노텍도 무슨 뭐 마이크로버가 들어가서 뭐 뇌수술 한다 그러지만 뭐 시장 가면 은나노 화장품 뭐 금나노 화장품 뭐 이런 쓰잘데없는 것만 있지 사실 뭐 나노다운 것도 별로 없고 뭐 프라이팬에 나노 코팅했다는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없는 거지 아직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후지단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시장이 없으니까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다. 미래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첨단 기술이라는 얘기죠. 첨단 기술. 이게 첨단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거 어느 쪽에 팔아먹느냐?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은 훨씬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요. 뒤로. 시장은 훨씬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이 기술의 공급 곡선은 아니 뭐 이러냐. 기술의 공급 곡선은 하나의 라인으로 돼 있지만 기술의 수요 곡선은 훨씬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자 이 첫날 로봇이란 걸 딱 봤을 때 오케이 마징가 제트 딱 꽂혔습니다. 에? 마징가 제트 나올 때까지는 절대 로봇 안 산다. 이 기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한테 로봇 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한 150년 기다려야 살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물건 팔 대상이 아니에요. 급한 사람들이 있다. 기술만 갖고 와라 무조건 사겠다.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군대. 군대라는 건 항상 최첨단 기술을 갖다가 엄청난 비싼 값을 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료 현장 마찬가지. 의외로 굉장히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교육 쪽. 거긴 첨단 기술은 뭔가를 이용해서 쓰려고 그러는 경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기술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그저 리해빌리테이션이라든가 돕는 쪽은 아직은 기술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쓰진 않지만 좀 더 니즈가 많아지고 기술이 올라가면 거기서 충분히 시장의 폭발성을 예측할 수, 뭐 예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로봇 문제로 돌아가서 로봇의 키워드가 뭐냐? 아까 얘기하기를 로봇은 그랬습니다. 오토노머스하고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기 뭐 옛날에 유비쿼터스란 말 썼지만 요새는 IoT란 말 이름 똑같아요. 사실 네트워킹이나 뭐 그놈이죠. 사실은 뭐 IoT라는 게 본질이 뭐죠? IoT 본질은 뭐 네트워크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센싱, 저전력, 무선통신기술. 요게 IoT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IoT라는 게 별겁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있으면 하는 거고 IoT라고 한번 깃발 두고 돌아다녀봐야 그 기술 없으면 말짱 꽝인 거죠. 사실은 IoT 본질은 뭐냐면 저전력 소형 센싱 기술입니다. 사실 그건 이제 통신 기술. 그게 IoT 본질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뭐 이분 얘기하고 로봇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로봇의 협체적인 로봇이고 두 번째로 그런 펑션을 기존 기계에다가 임베드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아까 말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청소기가 왜 로봇이 되냐 하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 스스로라는 게 뭐예요? 오토노미고 움직이면서가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청소라는 건 펑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청소 로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봇이 임베드 된 거죠. 자동차 자율운전이란 게 뭐예요? 그게 로봇 운전사가 탔다는 뜻이 아니라 로봇의 펑션이 임베드 된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차를 하는 거죠. 모빌리티 차를 굴러다니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빌리티 뭐예요? 핸들을 돌려주고 사람 대신에 악셀레터를 밟아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어 시프트하고. 그래서 그런 모빌리티가 애드 된 거죠. 자 요새 셀룰러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거의 카메라들은 거의 요즘 다 로봇화 되어 있습니다. 놔두면 지가 사람 알아서 찾아서 씩 웃음 퍽 찍어줍니다. 스스로 알아서 사람에서 찍어주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지금 트렌드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트렌드예요. 이런 오토노미 기능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오토매틱은 지나갔다. 이제 오토노미다. 오토매틱은 뭐냐? 내가 누르면 쫙 해주는 게 오토매틱이고 오토노미는 때려만 봐도 쓱 해주는 게 오토노미죠. 모빌리티란 건 뭐예요? 피지컬 인터랙션입니다.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날 쳐다본다든가 내가 만진다든가 진동으로 느낀다든가 뭔가를 요새 다 진동을 하든가 물리적으로 그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 로봇화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혹은 로봇 펑션이 임베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그 키워드 두 개를 제가 말했었죠. 오토노미와 모빌리티입니다. 이 두 개가 로보틱 펑션의 가장 기본이지만 문제는 그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얼뜻 언급을 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자율성을 준다. 어떤 객체한테 내가 자율성을 준다라는 얘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네가 내 뜻을 잘 헤아려서 시키기 전에 해라. 그게 자율성입니다. 내가 우리가 말하는 그게 자율성이지.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럴 때는 뭐 놀란 뜻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공부하라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로봇한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네가 나의 인텐션을 리드해서 그거를 수행해서 나를 만족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로봇한테 자율성을 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내 뜻을 미스 인터프리트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로봇은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잘돼 오케이 그래갖고 이것저것 시켰더니 이놈이 개판으로 하는 거야. 봤더니 뭐 아까 눈에 저 킨텍스 가면서 뭐 이제 음성 누른 다음에 킨텍스 그랬더니 섹스샵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라 킨텍스 그랬더니 섹스샵 도대체 뭐 이런 이상한 말해서 일산 킨텍스 하더니 겨우 일산 킨텍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소위 그런 그러니까 알아듣는 건 맞지만 알아듣는 릴라비가 떨어질 경우에 거기 릴라이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로봇한테 혹은 음성인식기한테 네가 알아듣는 기능을 부여할 때는 알아듣는 수준까지 허용을 해야지 그것보다 넘게 허용하면 틀림없이 에러가 나오게 돼 있고 잘못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그거 하는 데를 놔두고 두 번째 모빌리티에 대한 그 딜레마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모빌리티 딜레마. 모빌리티 딜레마는 뭐냐면 모빌리티 굿네스는 뭐예요? 빠르고 힘센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시그니피컨트한 거예요. 뭐 일 잘하는 거죠. 뭐 치우도 한 바가지 치우고 사람을 죽여도 총으로 제대로 쏴 죽이고 뭐 이런 게 모빌리티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콕 찌르고 바늘로 찌는 게 아니라 살상 로봇이면 정말 세게 죽이는 게 모빌리티 굿네스는 뭐냐면 힘세고 빠르고 자관 엄청난 게 모빌리티 굿네스입니다. 그거 가진 기계는 어때요? 엄청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런 아이고 아프네.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문제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룰은 이래요. 모빌리티가 뛰어나면 다시 말해서 힘세고 빠르고 엄청난 놈은 자율성을 제로로 합니다. 자율성을 전혀 주면 안 돼요. 자율성 주면 안 되고 자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다는 건 지 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놈한테는 절대로 모빌리티를 주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CD 갖다 놓고 야 100만 원만 주라 이런 거 하면 탁 주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줬다가 100만 원 저놈한테 주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행동에 대한 결과가 큰 데는 절대로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가면 누르고 컨펌하고 100번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지능에 관한 부분, 자율성에 관한 부분을 액션용은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분석과 틀려도 되니까 뭐 한 10개 중에 9개 맞으면 되지 10개 중에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말해 갖고 뭐 대화하는데 내가 쌍욕했더니 뭐 헬로우 그랬다 그래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갖고 로봇도 팔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결과가 엄청난 액션하고 연결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똑똑하면서 힘세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 그거는 괴물입니다. 사람도 위험해요. 그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엄청난 힘과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명을 죽일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내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회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말도 못해요. 나처럼 말했다가는 미쳤다 그래요. 조심조심하게 얘기해야지 말도 그렇게 파워가 세지면 말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몇 시간 갔다 와도 다 신고하고 갔다 와야 돼요. 그냥 뭐 살짝 왔짝 이렇게 못해요. 자고 가 어디 갔었냐고 막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막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자동차를 딱 타는 순간은 빨간불에 무조건 서야 됩니다. 인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그 별과 신과 총을 들은 순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럼 로봇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불가피하게 이것만 있는 것도 로봇 아니죠. 이것만 있는 건 산업용 로봇이죠. 그럼 우리가 소위 인텔리전 서비스 로봇이 뭐를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 놈. 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청소기를 했는데 청소기를 무지하게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하게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이놈이 안 해 청소를. 기분 나쁘다고 오늘. 안 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액션용은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분석과 틀려도 되니까 뭐 한 10개 중에 9개 맞으면 되지 10개 중에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말해갖고 뭐 대화하는데 내가 쌍욕했더니 뭐 헬로 그랬다 그래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갖고 로봇도 팔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결과가 엄청난 액션하고 연결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똑똑하면서 힘세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 그거는 괴물입니다. 사람도 위험해요. 그게 사람은 그래. 사람은 엄청난 힘과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명 죽일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원자폭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내가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회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말도 못해요. 나처럼 이렇게 말했다가는 미쳤다고 그래요. 조심조심하게 얘기해야지. 말도 그렇게 파워가 세지면 말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몇 시간 갔다 와도 다시 신고 갔다 와야 돼요. 그냥 뭐 살짝 왔짝 이렇게 못해요. 자고 어디 갔었냐고 막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지구 막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자동차를 딱 타는 순간은 빨간불에 무조건 서야 됩니다. 인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신가. 총을 드는 순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럼 로봇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불가피하게. 이것만 있는 것도 로봇 아니죠. 이것만 있는 건 산업용 로봇이죠. 그럼 우리가 소위 인텔리전 서비스 로봇은 뭐를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 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청소기를 했는데 청소기를 무지하게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하게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이놈이 안 해 청소를. 기분 나쁘다고 오늘. 안 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똑똑하게 한다고 자기가 더러운 데만 찾아서라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주 똑똑했는데. 근데 여기가 더러운데 저기만 닦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닦았으면 좋겠는데. 로봇 생각할 때 여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어? 프로그램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그러니까 80% 이렇게 너무 임의성을 주는. 그런데 로봇도 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뭐 여기 두 번 닦는다고 불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로봇이 힘이 세다 하면 큰일 나죠. 이 로봇은 가서 박아도 피도 안 나요. 그 슬쩍 발톱만 씻고 지나가지 전혀 해를 안 끼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로봇을 하는 실제 하는 입장에서 엄청 갑갑한 것이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는 말장난치는 장난감 정도. 아까 말했지만 쳐다보면 하고 뭐 랜덤하게 해도 하하 웃는 정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건. 노 프라블럼. 자, 그 다음에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얘가 임의로 하고 나면 그 컨시퀀스가 시그널이니까. 그러면 컨시퀀스가 결과가 단순한 걸 시키면 뭐냐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없고 도대체 내가 이거 물건도 못 들고 말이야. 접시 깨려고 뭐 책상 쑥 드는 로봇을 만들면 엄청 위험하지. 이놈이 그 힘 갖고 벽을 깨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 만들고 싶어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데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스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로봇이 걷고 뛰고 그다음에 막 빅독이 날아다니고 뭐 별거 다지만 아까 말했듯이 자세히 보면 인터랙션 하는 로봇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비디오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그 나파 로봇 챌린지 할 때 로봇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하는 비디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으면 틀어줄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랙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약간의 그 환상들. 이거 사운드도 좀 아, 이건 제일 마지막에 이건 껐다가 마지막에 듣게 이거 하면 또 이제 깁이 새니까 이거 제일 마지막에 듣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미슬리드다. 사실 인텔리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딥러닝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그냥 인지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고양이다라고 알아내는 건데
문제 뭐냐면 고향이라고 안다는 것이 고향의 캡넷, 고향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고향이라는 걸 수백 개 가르쳐줘갖고 룰에 의해서 이거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고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한계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상을 덧붙여서 대답도 할 거고 뭐 고양이를 뭐 예뻐할 거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어떤 AI도 intentional AI 자체가 의도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AI는 시도한 적도 없고 시도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것도 뭐냐면 한 것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물었더니 웃고 까불고 한다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웃음에 대한 laughness 에 대한 웃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걷는 모습들 로봇이 걷는다는 거는 그건 트루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 그 카메라 앞에서 걔가 거기서 걸었다는 뜻이지 그것이 곧 아무 데서나 걷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대화를 했을 때 로봇이 이런 말 저런 말 했고 그거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물어볼 때에서 옳은 대답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그런 언더스탠딩 때문에 범한 오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시리 예를 들면 왓슨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거기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엄청난 티칭하고 자기가 러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가르쳐주는 지식은 박식해요. 예를 들어 너 몇 살이니? 그럼 몇 살이요? 뭐 어디 가니? 뭐 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무지하게 잘하는데 내가 정말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건 하나도 잘 못해요. 왜 그거 물어본 놈이 없으니까. 왜 그거 가르쳐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한테 대화할 때 누구나 쉽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하니까 얘가 무지하게 똑똑하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면 다 알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그래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난도 되는 재미있는데 시리어스하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를 보고 이게 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얘가 똑똑한 것과 똑똑해 보이는 것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킬러 로봇 얘기하고 로봇이 뭐 우리 남인한테 하면 어떡하고 뭐 로봇이 똑똑해져갖고 뭐 이거 어쩌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확언하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도하려고 그러면 인텔리전스 자체가 그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이것의 본질을 이해할 줄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본질을 이해하는 척만 하는 거지 본질을 이해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초치는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굉장히 팬시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술의 현실은 훨씬 맹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베이시스 위에서 우리가 정말 그 아까 말한 독선 그 수요와 기술의 수요 곡선에서 어떤 걸 찾아낼 거냐는 것은 냉정하게 봐야지 어떤 환상을 갖고 있다가는 금방 환상 깨질 가능성이 많다. 아, 이게 너무 초치도 안 된다고 보면서 이제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좀 전에 마지막에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그 로봇 기술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아이로봇이라는 그 영화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술들도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 건가요? 아,
제가 없다는 뜻은 제 라이프타임 정도예요. 우리가 뭐 100년으로 얘기하면서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호라이즌, 호라이즌이라는 게 비즈니스 호라이즌일 수도 있고 라이프타임 호라이즌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10년, 20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손에 닿지 않는 범위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뭐 여기 AI 하는 분 계시겠지만 AI 시작한 지가 50년쯤 됐습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알고리즘하고 지금 알고리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그냥 뭐 템플레이트에다 기억시켜 놓고 비교가 제일 비슷한 거 골라갖고 그 팀을 하는 받는 방법이 딥러닝이니 무슨 뉴럴넷이니 뭐 컨볼루셔널이 무슨 네트워크이니 뭐 무슨 뭐 퍼지니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테이블 룩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티칭이라는 게 테이블 잘 만드는 게 티칭이고 그다음에 액션 취한다는 그거 이게 비교해봐고 제일 비슷한 거 골라갖고 고른 다음에 거기다 인덕션 엔진 써갖고 이거다 하고 해당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알고리즘의 발달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냉정히 보면 메모리와 컴퓨팅 스피드에 따른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한 방법 두 가지예요. 이쪽 메모리라는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축과 이쪽에 컴퓨팅 스피드라는 두 개 축으로 스팬된 공간은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거기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보셔서 몰라요. 내 말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거는 일부입니다. 나의 프로젝션이죠. 이렇게 이런 거 통해서 보는 프로젝션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로봇도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모양을 주고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사람은 뒤에 프로젝트에는 실체가 있지만 실제로 로봇은 그 보이는 표면이 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실체도 아까 말하는 그 본질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엄청난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과연 이 두 개 축 무한 인피니트 넘버 오브 메모리즈 인피니트 얼티밋 컴퓨팅 스피드로서 과연 그 오펙스도 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개를 인식하기 위해서 개라는 개 본질. 개 본질은요. 4살, 5살만 돼도 개 사진 한 6개만 샘플로 보여주면 개 다 알아요. 그러다 늑대 보여주면 개 아니라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이거 개 아니래요. 찌워 보여주면 요만큼 컵 받고 개라고 그러는데 여우 보여줘도 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개가 지생인 여우 보여주면 개라고 그러고 여우가 지생인 개 보여주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걸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다 하려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개를 다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 보여주는 거야. 어저께 그 똥강이 개나면 개도 보여주고 그것도 사실은 12방향에서 찍어갖고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 게 딥러닝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기 모델링을 넣어서 그게 딥러닝이고 옛날에 무식하게 했던 게 옛날 러닝이고 그 정도 차이인 거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아 저게 하나가 됐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관점으로서 얘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을 가려면 앞으로 50년, 60년 이상 돼야 된다고 저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 나라가 더 뛰어나고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런 베이스 하에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보여서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그런 걸 이해하고 해야지 거기다 환상을 애드해서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성공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갖고 AI는 실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what, whatness가 아니라 what이라는 거 이것이 뭐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whatness, what 그것의 본질이라는 건 이해 못한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체적인 것을 할 수가 있지 거기다 너무 기대를 하고 나면 실망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무한히 대화를 잘하고 애라하고 무한히 잘하는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뭐냐면 사람과 로봇은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은 얘가 로봇인지 알아요. 우리가 로봇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는 지능이 있어갖고 우리가 완전히 로봇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얘가 로봇이라고 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다워야 되고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으려고 그러면 그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해서 애도 얘가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알고 인지라고 거기에 맞게 아까 말한 계약관계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란 전제하에 움직이는 거지 진짜 이것이 이게 정말 똑똑한 애라는 거는 백치야. 그 전후하나 그러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그 노인들한테 쓰는 건 치매 환자를 교육용으로 쓸 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해. 그러니까 얘가 로봇인지 모르고 내 깜쪽같이 하겠다.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말은.
로봇은 로봇 다 웃고 그런 전제하에 얘는 로봇이고 얘는 이러니까 거기서 펀하고 재미있게 하는 걸 애들한테 에듀케이트하고 그런 거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의 큰 흐름은. 너무 내가 데피니트하게 해서 죄송한데 전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기술을 다루는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